다음 식을 전개해라. 1번. 자, 는 x제곱. 자, 이렇게 곱하면 xy. 자,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xy. 그러면 마이너스 xy 되고, 그 다음에 이제 이를 곱하면은 마이너스 2y 제곱. 2번은 4x 제곱. 자, xy, 16xy, 플러스 17xy, 그 다음에 플러스 4y 제곱. 3번은, 자, 요거는 합차죠, 그죠? 그러면은, x 제곱 마이너스 1. 4번은,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x 플러스 x 마이너스 6. 5번은, 세제곱이죠? x 3제곱. 그 다음에 플러스 3한 다음에 앞에 그 제곱하고 뒤에 거 그대로 적고 플러스 또 3을 곱하고 그죠? 그 다음에 x하고 그 다음 뒤에 거 제곱 16그 플러스 64는 x 3제곱 플러스 12x 제곱 플러스 368 48 x 플러스 64 6번은 8a 3제곱. 자, 그 다음에 플러스 3 무조건 하세요. 그냥 3 해놓고 제곱하면 4a 제곱이고, 그 다음에 마이너스 b를 이렇게 곱해주잖아요. 그래서 플러스 또 하고, 그 다음에 3, 그 다음에 2a 그대로 적고 마이너스 b의 제곱은 b 제곱이 되잖아요. 그 다음에 3제곱하면 마이너스 b의 3제곱은 이렇게 8a 3제곱. 자, 이건 마이너스 12 a 제곱 b. 자, 이거는 플러스 6 a b 제곱 마이너스 b 3제곱이 됩니다. 7번은 8x 3제곱 더하기 3 곱하고 4x 제곱 그 다음에 3y 더하기 3 곱하고 2x 곱하기 그 다음에 9y 제곱이 되죠. 플러스 27y 3제곱이 되고 8x 3제곱. 자, 이거는 9, 4, 36이죠. 36, x제곱, y. 그 다음에, 더하기, 6, 9, 54. 54, x, y제곱. 그 다음에, 27y 세제곱. 27, y, 3제곱. 자, 8번은, 8x 3제곱. 자, 그럼 암산 좀 해볼까요? 자, 이는 마이너스가 있어요. 그죠? 마이너스 4 있어. 뒤에 걸 그대로 곱하기 때문에. 그 다음에 이거 제곱하면 4잖아요. 4, 4하고, 그죠? 그 다음에 3을 곱해야 되잖아요. 그죠? 그럼 4, 3, 12. 그 다음에 36이죠? 마이너스 36. 앞에 제곱한 건 x제곱일 거고, 그 다음에 뒤에 y 그대로 주고. 그 다음에 플러스 될 거예요. 뒤에 걸 제곱하기 때문에. 그죠? 무조건. 그리고 뒤에 걸 제곱하면 9잖아요. 그죠? 9 되고, 그 다음에 3을 곱해야 되니까, 3이 6, 9, 54. 54, xy 제곱이 될 거고, 마이너스 27y 3제곱이 되겠죠. 자, 이렇게,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. 자, 9번. 9번은 요 제곱, 제곱한 게 보이죠? 그래 놓고, 요 그대로 곱한 게 보이죠? 이렇게. 그 마이너스 붙였죠? 자, 이거는 어떤 뜻입니까? 앞에 그, 세제곱 더하기 2에 세제곱을 했던 뜻입니다. 그래서 x 3제곱 더하기 8이 됩니다. 자, 10번.
10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이죠? 그 보어 다른 거 듣고 곱한 거 보어 달리 했죠? 그러면은 x 3제곱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이겠죠? 마이너스 여기는 8이 됩니다. 11번 제곱한 개 보이고 제곱한 개 보이죠? 그러면 둘이 곱했죠, 그죠? 마이너스 그리고 부반대 그래 해주고 그죠? 그러면 x 세제곱 마이너스 8 y 세제곱이 되겠죠. a 이거 하면은 a 제곱되고 이거 4b 제곱 보이죠? 12번. 자, 그럼 이것도 a 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8b 3제곱이 됩니다.